1번 문제 가요. 1번. 자, 미추신 이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고른 것은 1번 문제 항상 나오는 주제가 뭐야? 신석기냐? 청동기냐? 이거 나오죠? 봅시다. 뉴허 리앙 유적에서 어출된 유물을 통해서 흥산 문화 체크. 물론 뉴허랑 유적이라고 하는 저 키워드만 보고도 바로 흥산인지 알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습니다만 굳이 이걸 외우지 않아 잘 보이네? 이걸 외우지 않아도 다른 키워드가 다 나와 있어요. 흥산 문화 나왔죠? 신석기 시대 모습인데 흥산 토기가 나왔고요. 용 모양의 옥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 지역은 무슨 문화야? 흥산 문화야. 흥산 문화를 지역에서 골라봅시다. 랴오허 강유역이잖아요. 어디입니까? 정답은 2번. 나. 여기입니다. 근데 제 생각보다 정답률이 너무 낮은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봤죠. 아, 동아시아사를 2학년 때 공부하신 분들은 2학년 시작하자마자 배운 부분이니까 까먹었을 것이다. 이제 동아시아사를 공부해볼까 하시는 분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사진일까 해서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복습을 잘해주시면 돼요. 여기. 자, 여기는 여기가 양사어 문화죠. 황어가 중류. 다원커우 문화. 여기는 풍산 문화. 한반도 신석기. 여기는 허무도 문화. 일본은요. 조문 문화라고 하죠. 신석기 기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각각 문화별로 사진 자료와 함께 정리하셔야 돼요. 분명히 이미지 자료를 반드시 줄 겁니다. 자, 먼저 2번으로 갑시다. 2번. 자, 미추친 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황제가 곽거병에게 명해서 곽거병 체크하세요. 곽거병에게 명해서 흉노를 공격했습니다. 위청과 곽거병을 통해서 흉노를 정벌했다. 흉노 공격 플러스 위청도 있죠. 위청. 위청, 곽거병. 이 황제 누구야? 한나라의 무제야. 그죠? 또 밑에 보니까 자 노박덕 등에게 남비에서 토벌을 아 남비의 술 토벌했구나. 그죠? 남비시 평정되자 황제는 9개 군을 설치했다. 어떤 나라가? 한나라가 9개 군을 설치했대. 남비에 멸망시키고 한 구군을 설치했다. 한 무제입니다. 한 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정답은 장건을 서에게 파견했죠. 그로 인해서 비단길이 개척되었다. 우리는 비단길이란 말이 너무 익숙하지만 실제 비단길은 사막길이라 불리기도 해요. 같은 말입니다. 정답은 5번이고 1번 팔기제를 운영했다. 후금입니다. 즉 청나라로 보시면 돼요. 청나라. 2번 호라즘을 정복했다. 칭기스칸. 몽골의 칭기스칸. 아, 인물로 따지면 팔기제를 운영했다. 누르하치 때 처음 만들었죠. 누르하치. 3번 분석인류를 단행했다. 진시황제. 4번 사고전설을 편찬했다. 청나라의 걸륭제입니다. 황제들의 업적들. 동아시아사 과목에서 빼놓지 않고 나오는 문제 뭐 있어? 황제 업적 물어보는 거. 황제 고르는 문제. 반드시 나오잖아요. 한 문제 이상 꼭 나오니까 꼭 정리합니다. 정답은 5번이었다. 3번. 다음 상황이 나타나게 된 배경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보니까 진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진이 그 진시황제의 진나라가 아닙니다. 저기서 이 한문을, 한문 외우는 시간 아니잖아. 근데 저는 한문을 어떻게 얘기했다? 쯤진이라 불렀죠. 아, 쯤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쯤진. 이렇게 외우세요. 쯤진. 서진할 때 쯤진. 자, 쯤진의 민재가 죽었대요. 아이고, 민재가 민망했겠네. 어, 미안합니다. 이게 다시 가야 되나? 자, 민재가 민망하게 죽, 아, 다시. 민재가 죽었어요. 건강에 전해지자 신하들이 사마 예에게 사마 예야 황제의 자리에 오를 것을 청하였다. 사마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기첨이 말하기를 유총은 황제의 자리를 도둑질하였는데 전하께서는 황제의 자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는 예를 지키느라 눈앞에 급한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해서 이 사마예가 결국에는 어떻게 됐다? 동진의 황제로 즉위했으니 그가 동진의 원제로 즉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내신 공부를 조금 꼼꼼하게 하셨다면 또는 수능 강좌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다면 제가 이런 얘기해요. 56국 시대가 시작되는 그 무렵에 유연이라고 하는 남육류 출신이 누구를? 서진. 쳐들어왔죠. 그래서 한나라를 건국했어요. 훗날 전조라는 이름으로 바꾸는데 이 한나라를 건국했던 이때부터를 5호16국 시대라고 합니다. 이때부터를. 그래서 흉노였던 유연이 나라를 만들었네. 중국 땅 안에다가. 그래서 그의 아들들이 누군데? 유총과 유요입니다. 물론 양아들이긴 하지만 어쨌든 유총, 유요. 이들이 누구를 지금 죽인 거야? 쯤진. 쯤입니다. 쯤. 쯤진에 있었던 회제를 죽였고요. 민제를 죽였어요. 회제랑 잘간령 민제도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마예가 원제로 즉위했으니 이 진나라가 멸망하고 동쪽에 있는 진나라 동진이 되었다. 이렇게 구별해서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런 거는 수능 강좌에서 한번 보시면 돼요. 어쨌든 요 내용은
5호 16국 시대, 즉 영가 연간의 5호가 남하하면서 한족이 강남으로 이동했던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5호가 화북 지역에서 세력을 확장했다. 5호 16국 시대를 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1번 백강전투가 일어났다. 7세기입니다. 663년. 백강전투 뭐야? 백제랑 왜 연합군대? 신라랑 당나라 연합군이 싸웠죠? 여기가 졌어요. 백제의 부흥운동 실패. 자, 2번 센고쿠 시대가 전개되었다. 이거는 일본의 무로마치 막부 때입니다. 그죠? 센고쿠 시대 전국 시대입니다. 3번 전연의 맹약이 체결되었다. 이거는 북송과 어디가 거란이 맺은 거죠? 몇 년에? 아름다운 연도에 1004년에. 다음 5번 부여족 일부가 졸본 지역으로 남아있다. 이 졸본 지역으로 남아있던 이 일부가 누군데? 이게 주몽 아닙니까? 이 주몽이 졸본 지역에서 뭐 했는데? 고구려 만들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정답은 4번입니다. 됐죠? 자, 문제 넘어가서 이제 4번으로 갑시다.